그 내적 모순에 대한 언급 때문에 조금 이 자료가 빨리 나와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도 워크아웃. Don't skip leg day. 왜 이렇게 자기 모순적이죠? 자, 한글이 영어보다 위대한 이유. 영어는 씨발 이런 거안 되잖아. 씨발 영어는 이런 야씨. 거안 되잖아. 씨발 이런 거 영어는 안 되잖아. 이런 거 씨발 영어는 트위치를 사랑하는 전국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준 맞짱 토론 어느덧 7회차 진행을 맡은 My name is Matthew Kim. 오늘의 주제는 바로 국영수 중 가장 필수적인 과목은 이라는 주제를 두고 무지성 토론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논객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수의팀장 어린이 대우 죄송합니다. 어린이 대공원역 양아치 김영주 씨 안녕하세요. 아, 와, 자기소개 중에 제일 세네, 오늘이. 김영주 씨 안녕하세요. 김영주 씨 안녕하세요. 하이 헬로. 맞짱 토론해 온 것을 환영하오 낯선이여. 국어를 맡은 김영준이오. 수학 맞추신 논객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연세대학교 썩은 피클? 와. 어우. 오늘 유독 여러분들. 아우. 진정합시다. 시작합시다. 아, 아우. 저는 웃은 게 아니라 운 겁니다. 크라잉 저는 크라잉 크라잉 크라잉. 네. 자, 용인 씨 베네딕트 컴버배치. 이타영 씨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토론에서 수학 맡은 이타경이라고 합니다. 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두 분의 논객분들과 오늘의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복을 입고 오신 김영준 님 먼저 자료 제시 부탁드립니다. 1-1번 자료 부탁하오. 김영준 1-1번 자료 화면에 공개됐습니다. 자, 해당 자료는 국어 사전, 영어 사전, 수학 사전을 인터넷에 검색한 결과이요. 국어 사전과 영어 사전은 존재하지만 수학 사전은 존재하지 않소. 따라서 수학은 우리가 검색을 함에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바이요. 수학 사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여 검색을 해본 결과 1-2번 자료 띄워주시오. 수학과학 백과를 들어가 본 결과 수학은커녕 엉겅퀴와 쑥밖에 나오지 않았소. 수학보다 과학이 더 필수적이니 이는 국어와 영어에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섰소. 이상이요. That's correct. 이때 엉겅퀴 집의 농도를 구하시오. 4절이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당신 구할 수 있습니까? 63%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명언이 있죠. 수학이 대학을 결정하고 영어가 평생을 좌우합니다. 물론 대학 반영 비율 많은 분들이 지금 논객분들이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입 자료. 수학. 저도 굉장히 열심히 한 과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글로벌 시대 이제 20년 차입니다. 우리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지구촌 시대예요? 영어를 하지 않는다? That's no no. 영어가 평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들. 반박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당장 죽어도 상관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호 김민우 씨, 씨, 한 분씩 말씀하세요. 내가 먼저 먼저 하시죠. 하겠소. 2-1번 자료 제시 부탁하오. 수학이 입시를 좌우한다고 말하였소. 당신은 국어가 안 나와서 오수를 한 것이오. 헌데 어찌 수학이 입시를 결정하는 것이오. 또한 글로벌 시대에 영어가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라는 표현은 무척 부적절한 표현 같소. 당신은 사대주의자이오. 이 세종을 버리겠단 말이오. 김영준 씨? 말씀하시오. 당신 틀딱입니까? 김민우 씨? 네? 자료 다시 띄워주시죠, 본인 자료. 영어가 평생을 좌우한다. 그래서 좌예요, 우예요? 김민우 역시 씨? 내 좌측에 있는 김영준 씨? 알겠소.
네, 저도 1번 자료로 서론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수능 시험 시간표입니다. 국어는 80분, 수학은 100분, 영어는 뭐 듣기평가를 제외하면 뭐 50분 남짓이죠. 굳이 100분씩이나 주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저 시간표는 중요도순이에요, 중요도순. 영어가 얼마나 중요한 과목이냐면 무려 50분의 그밥 먹는 시간이 필요해요. 수학은 그냥 휴식 한 20분 하고 뒤에 보잖아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푹 쉬고 나서 영어를 봐야 됩니다. 영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 이 선호도 차이, 중요도 차이를 잘못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김민우 씨, 일단 해당 자료는 이타경 논객이 말씀하신 대로 중요도순이 맞소. 중식 시간 50분이 영어의 중요도를 갈팡가름한다라는 말은 잘못되었어. 왜냐? 점심시간에 밥 먹고 한포 구복하여 자빠져 자다 일어나서 풀어도 되는 영어기 때문에 점심시간 이후에 배치된 것이요. 이상이요. 너 자빠져 잤잖아. 나는 영어 시험 시간에 잤소. 왜냐?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김민우 씨, 중식 시간이 영어에 포함돼서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당신은 중국 먹을 겁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다시 2번 자료 부탁하오. 아, 김영준 씨, 2-2번. 너무 많아서 다 캡처하지도 못했소. 저 영상들은 모두 국어를 컨텐츠로 하여서 뽑아낸 조회수가 많은 영상들이요. 본인은 수익을 위하여 또 조회수를 위하여 저렇게 많이 국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영어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가 당신. 맞지 않소? 게스트까지 불러서 합방까지 해놓고 자기 모순이 아닌가 나는 생각하오. 그 내적 모순에 대한 언급 때문에 조금 이 자료가 빨리 나와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도 워크아웃. Don't skip leg day. No milk. 이메 훈련도 flex. 왜 이렇게 자기 모순적이죠? 김영준 씨. 누가 Did 누구 보고 work 자기 out? 모순입니까? 먹고 살려면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필수적이 않더라도 챙겨야 돼요. 묻겠소. 당신은 저것을 영어 때문에 가져온 것이요? 과인의 젖꼭지 때문에 가져온 것이요? 본질을 흐리지 마시오. 저 그러면 3번 먼저 꺼내 보겠습니다. 자, 자료 보시면 네, 좀 크게 아, 더 크게. 띄워주시 시청자분들도 보시게. 네. 네. 포털 사이트 네, 쇼핑 탭에서 국어 문제집, 영어 문제집, 수학 문제집을 각각 검색했을 때 많이 팔리는 랭킹 순으로 1등을 이제 수합해 놓은 자료입니다. 먼저 국어부터 보시면 미래엔 국어 자습서 평가 문제집 12,600원이에요잉. 센 수학 12,600원이에요잉. 그런데 영어 문제집 백발백중 영어 9,900원. 국어랑 수학 문제집이 더 비싸요. 여기는 자본주의 국가죠? 비싼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산당이에요. 이상입니다. 이타경 씨, 영어 교재 등록일이 2017년, 수학 교재 등록일이 2019년입니다. 수학하신 분이 물가 상승률 고려 안 해요? 2,700원이나 오르나요? 그 정도 계산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실망입니다. 2017년에 발간된 교재가 아직도 판매율 1위라는 것은 그만큼 영어가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책이 출간되어 1위를 찍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요. 아, 보시오. 해당 자료. 한국 중학생 인구의 61%가 수학이 싫다고 말을 하오. 또한 저 영어 단어장을 보시오. Math is not my thing 이라고 써 있어. 예시를 들매도 수학은 싫다 라고 하오. 영어를 써도 한국어를 써도 수학은 싫다 라는 말이오. 그만큼 필수적이지 않고 사치견산만 할줄 알면 되는데 사회에 나가서 내가 지수로그를 왜 알아야 하는, 내가 삼각함수를 왜 알아야 하고, 내가 변곡점을 왜 알며, 내가 기하벡터를 왜 알아야 되는가? 라는 의문을 들게 하는, 이런 수학이 어찌 가장 필수적이라 할수 있겠소? 추가 자료 제시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합동 공격을. 이타경 살인자입니다. 대량 살삭 수학 무기. 수학이 지배한 알고리즘, 수학이 지배한 이 세상. 이 빅데이터, 공정하다 느껴십니까? 어떻게 기업과 대학교가 학생들을 뽑고, 정치, 교육, 문화, 예술, 이 모든 분야에 숨어있는 이 수학적 원리, 그 뒤에 숨어있는 이 나쁜 사람들의 음모, 이것들이 빈익빈 부익부 격차를 더 늘리고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김민우 씨, 당신 수만이에요? 말씀드렸죠? 오르비합니다, 오르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자료를 하나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 자료 지금 꺼내겠습니다. 여러분, 수학은요, 관용의 학문입니다. 관용의 학문. 여러분이 아무리 자기가 더 낫다 날뛰어도 수학을 시기 질투하셔도 수학은요, 그저 포용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수학을 아무리 싫어하셔도 저희는 여러분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분들에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y 세제곱은 0이라고 외쳐보는 게 어떠하심이 하실지 이상입니다. 이타경 농객, 말씀하시죠. 그리 수학을 좋아하는 자네는 어찌 애인이 없는가? 국어를 못하기 때문이요. 꽃이 런변이 국어를 없기 못하기 때문에 때문이지. 일단 알겠습니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최근에 입시 뭐 다들 관심 있으실까 모르겠습니다. 영어 반영 비율 점점 늘고 있어요. 특히나 이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는 원래부터 영어를 많이 강조했고요. 서울대 고려대 역시나 한해한해 거듭될수록 영어 반영 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부정하시는 분들은 자신들이 이기적으로 후배를 받지 않고 학교에서 살겠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고요. 이기적인 선배 되실 거면은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민호 씨? 저 2등급인데요? 김민우 농객, 나도 2등급이요. 어쩌라고? 김민호 농객님의 자기 모습을 하나 폭로하고 가겠습니다. 5번 자료 띄워주시죠. 네, 이타영 씨 5번 자료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진은 이제 김민호 농객님이 항상 영상을 업로드 하실 때 나오는 인트로의 장면입니다. 그 아래 숫자는 김민호 농객님 채널 미니민의 총 조회수이고요. 매스메릭스 지금까지 총 1억 352만 6,481회 매스메릭스를 외치셨습니다. 영어를 대표해서 나오셨지만은 영어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건 수학이었음을. 영어는 도구였을 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옆에 5-2번 자료 제시 부탁하오. 김민우 농객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준 발표 영상이요. 국어 발표. 당신은 이것을 부정하면 당신의 36만 구독자를 기만하는 것이고 당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요. 일단 두어 대쳐 얻어맞았는데요. 일단 매스메릭스의 매스는 그 수학이 아니라 그 매스라는 영어 단어 질량을 뜻했습니다. 그리고 제 국어 발표는 교수님이 끊었어요. 중간에. 하지만 제 영어 발표는 교수님이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영상 자세히 보시면.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고요. 제가 좀 다구리 맞은 것 같아서 역시나 하나 좀 폭로를 저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타경 씨, 플레이리스트. Obviously. 수학적 기호로 나타날 수도 있었던, 충분히 그렇게 제목이 열려 있었는데요. 저희의 마지막 영상, 가로 열고, 혹은 첫 영상, 가로 닫고, 이 업로드되었습니다. Our last video has just been uploaded. 당시 이것 좀 해명하세요. 본인이 영어 필수 과목인 거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해요. 됐죠? 일단 개띠껍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수학이 영어보다 더 근본이라는 자료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수학은요, 하찮은 영어 안 써요, 저희는요. 아저씨, 저희는 영어 안 써요. 저희는 그리스 문자를 씁니다. 알파, 베타, 감마. 이제 해당 자료는 저희 학교 사학과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가 해킹을 통해서 빼내온 자료예요. 거두절미하고 형광펜 보시면 그리스어 알파벳은 좁은 의미에서 최초의 알파벳이다. 저희는 근본 그 자체예요. 김민우 씨, 수학 아래 모두가 평등하다. 이상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뭐 이타경 농객이 수학이 영어보다 우월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 했다가 쳐맞았지만 과인이 한번 해보겠소. 언어학자가 강의를 하면서 부정 플러스 부정이 긍정이 되는 경우는 있어도 세계 어느 언어에도 긍정 긍정이 부정이 되는 경우는 없었지만 잘도 그러겠다 라고 하는 한국어가 존재하오. 당신 영어로 이거 만들 수 있소? Yes, yes. Catch me if you can. 예시가 벌써 두 개나 나왔네요. 입을 다물어 주시고요. if는 가정법이요. 긍정이 아니고. 지금 영어 문법 if 가정법 인정하는 겁니까? 넘어가시오. 기술 가정 잘해요? 저 친구 체육은 잘할 것 그건 같은데. 제육은 잘하오. 가슴 근육 보니까 체육 잘할 것 같아서요. 제가 좀 종결을 지어 드릴게요. 얼마나 수학 시간이 여러분들 모든 이 수험생들을 당혹해 만드는지 지금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번 주 학교에서도 겪어보셨을 일들이에요. 자, 14일이라 가정해보죠. 지금 14쪽 공부하고 있는데 14번 불차래요. 제 출석 번호는 14번입니다. 이렇게 무섭고 오싹하게 교육하시겠어요? 저는 35번이었는데요. 키 때문이야? 여기까지 하시죠. 일단 조금 부럽습니다. 자, 국어나 영어도 결국은 숫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어 자음모음 합쳐서 24자, 영어 26자. 하지만 수학을 이용하면 단두자 가지고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수학이라는 학문, 효율 면에서도 단연 수학이 정점에 있음을 인정하기 싫으시다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개인 노트북, 데스크탑 다 부셔주시고 그 즉시 토론장을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타경 농객, 네. 당신은 1과 0으로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고 있어. 당신은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분명하고, 맞소? 네.
맞는데요? 방송사에서도 이미 수학을 인정한 지가 오래입니다, 여러분. 한글과 영어, 그 사이에 가장 크고 붉은 볼드 글씨체로 써 있는 것, 101이에요. 그 모든 것은 수로 치환이 가능하다는 점, 좀 일러드리고 싶네요. 이타격 농객, 저런 이진법으로 표현되는 언어를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 또는 C 언어라고 하지 않소? 네. 그럼 그것은 수학이요, 언어이요? 수학입니다. 언어가 아니겠소? 김영준 씨 목숨 걸고 프로그램에 임한 101명의 연습생분들의 이제 피땀 눈물을 짓밟는 발언 잘 들었습니다. 김영준 씨? 저기 썩은 피클을 죽이기 위한 6번 자료 제시를 부탁하오. 이타격 농객, 본인은 수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였으나 영상에서 그렇게 비문학 공부의 중요성이 자꾸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하였소. 수능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할수 있는 수능에서 비문학 공부의 중요성이 올라간다라고 한 것은 수학보다 영어보다 국어가 단연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겠소? 이상이요. 저 광고 영상인데요? 돈 받았소 안 받았소? 돈은 숫자입니다. 어이구야, 김영준 당신 그 씨입니다. 돈으로 먹고 산 거예요. 김영준 씨? 말씀하시오. I App Studio T 참 좋아하시네요. 한국인이 만든 것이요. 제가 스리슬쩍 분위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만든 거예요, 저거? 사실 수학은 이 영어와 모형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할수 없는 학문입니다. 영모 수학의 줄임말인데요. 근데 혹시 전부 다이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 XY 미지수. 또 알파벳을 역시나 파생을 했습니다. 영어가 없으면 수학이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수학이 영어입니다. 이 본질이 English, 영어로 이루어져 있다. 이타영 씨는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에 대해서 설파하는 그저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아, 반론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네, 김명 씨. 알파벳 말고 너는 패드 어때요? 너는 패드. 저 너는 패드 좋아해가지고. 이건 이거? 뇌절이구만 그래.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 제가 국어를 못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본인 과거를 잊으셨나요, 혹시? 오 마이 갓. 해명하시죠. 훈민정음 게임에서 오 마이 갓이 뭡니까? 오 마이 갓이. 사자성어입니다. 그 사자성어 무슨 뜻이죠?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머리가 굳은 것 같습니다. 김영준 씨 남은 자료 있나요? 한턴 쉬었다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압도적입니다. 여러분들 영어의 중요성 꼭 알고 가셔야 돼. 통계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시대에 한국어 그렇게 숫자가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저는 Korea University를 다니고 있지만 인터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어 에 대한 중요성 절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압도적인 수치 꼭 투표에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냥 자료로 바로 그냥 가겠습니다. 마지막 자료 가겠습니다. 이탄 씨 마지막 자료 말씀해 주시죠. 이탄 씨 7번. Mathematics. 김유 씨, Math Placed 왜 갔어요? 성지순례 간거 아니에요? 저 장소는 수학자들 사이에서 성지순례 가기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해명하시죠. Mathematics. 1억 번 넘게 Mathematics. Math Placed 한번 갔다 오시고 또. 여기까지입니다. 원래 이 디스커션에서 근거가 부족하면 이 텐션으로 밀어붙이죠. 이 당시 유독 텐션이 높습니다. 텐션. 말씀드렸지만 저것은 인스타그램 스냅샷을 위해서 갔고요. 매스가 아니라 매스. 질량. 물질입니다. 김영준 씨한번 쉬었거든요? 네, 마지막 자료 제시해 주시오. 몇 번이죠? 7번입니까? 7번이요. 슈발. 자,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모두 토론을 하는 데 있어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을 거면 국외 추방을 당하시던지. 자, 한글이 영어보다 위대한 이유. 영어는 씨발 이런 거안 되잖아. 씨발 영어는 이런 거안 되잖아. 씨발 이런 거 영어는 안 되잖아. 이런 거 씨발 영어는 안 되잖아. 이런 거 영어는 씨발 안 되잖아. 씨발 안 되잖아. 영어는 이런 거. 영어는 이런 거 씨발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영어는 이런 거 씨발. 안 되잖아. 이런 거 영어는 씨발. 보이십니까? 영어는 이렇게 안 됩니다. 주어 동사 틀에 갇혀서 왔다 갔다도 못 하고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영어는 이런 거안 되잖소. 이상이요. 나가시오. 제 마지막 자료 제시로 오늘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을 증명하는 시험에서 이게 뭡니까? 어서 와. 병원까지 찾아와 줘서 고마워. 1번. 입원한 거 정말 축하해. 2번. 힘들지 얼른 나왔으면 좋겠다. 3번. 쯔쯔. 너 항상 이따구니. 4번. 알겠어. 그냥 갈게. 이 문제에 대한 준비 이전에 전 영어 단어 몇개더 외우는 게 학습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어떻게 생각하시죠? 영어 단어는 외워야 하지만 저런 것은 그냥 풀수 있어. 그만큼 필수적이기 때문에 평가하는 것이 아니겠소. 영어는 이런 거안 되잖소. 김민호 씨? 네.
그 5번은 본인이 직접 꼴 보기 싫어서 지운 건가요? 육수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마치고 바로 투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o for food. 오! 오!